모아바웃 카고 앤 크레이츠아요입니다. 카고와 크레이츠에 대한 좀더 부가적인 내용들을 다룰 거예요. 14장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없고 그냥 단순한 내용들이니까 쭉 살펴볼 텐데 한 가지가 중요한 점이 있어요. 나중에 스페이스 웹에서 이 카고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5개 섹션을 쭉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 웹과 이 기존의 카고 시스템의 차이점 등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내용 같이 볼까요? 카고 빌드 하면은 기본적으로 unoptimized다. 디버그 인포 해서 개발자용 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릴리즈라고 하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이제 상용 버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은 더 걸리지만은 산출되는 소스 코드의 크기는 작아지죠. 바이너리든 아니면 라이브러리든 어쨌거나 코드 크기가 최적화된 상태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최적화는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프로파일 탭, 디벨롭먼트 버전이고 릴리즈 버전이고 0에서부터 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0, 1, 2, 3 가장 최적화된 것이 3번. 최적화 전혀 하지 않는 것이 0. 그렇다면 최적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거는 제 19장에서 좀 다루겠습니다. 어떻게 코드를 최적화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레벨은 자기가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입니다. 두 번째 섹션. Publishing a crate to crate.io. crate.io에다가 crate를 publish 하는 방법. 요거 publish 하는 방법이에요. 지금 여기 crate.io Rust 커뮤니티의 crate.io이고, 그리고 현재 12억 5천만 정도 다운로드에다가 3만 개좀못 미치는 크래치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종류별로 쭉 나와 있고 어쨌거나 NPM보다는 깔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좋긴 합니다만은 지금도 너무 많은 빠른 속도로 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말은 커뮤니티가 그만큼 신속하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뭐 개나 소나 뭐다 밥이나 죽이나 다 올라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이츠.io에서 이 패키지 크레이츠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다큐멘테이션 코멘트가 뭔지를 좀 보죠. 우리가 지금까지 테스트할 때 다큐멘테이션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건 이렇게 합니다. 상당히 좋아요. 정말 제일 마음에 드는 게이 부분인데 크레이츠 다큐멘테이션 중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립 RS고 메인 RS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렇게 이전에 쓰던 거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립 RS니까 당연히 테스트 버전을 쓸 거예요. 테스트를 돌리게 되면은 카고 테스트 쭉 돌아가면서 빌딩을 이게 에러가 뜰 겁니다. 헐 에러가 떴죠? 원 페일드. 왜냐니까 에러 메시지가 이쁘게 잘 떴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레이트 이게 없단 말이죠. 그죠? 없죠. 여기 마이크레이트가 있는데 마이크레이트가 없다고 떴는데 신기한 게 뭐냐니까 이건 우리 지금 주석이잖아요. 코멘트. 코멘트인데 왜 코멘트에 있는 여기서 에러를 찾아서 테스트가 통과가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일단 보시면 내용부터 보죠. let argument 5 answer 해서 answer add one argument 예잖아요. 마이크레이트란 말할것 없이 지금 마이크레이트 이름이 이게 뭐죠? 이게 미니그랩이죠. 미니그랩에 add one을 넣어주면 이게 불러와서 제대로 동작을 하겠죠. 미니그랩. 지금 이게 크레이트 이름이에요. 현재. 그래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스트 하면은 뱅글뱅글 해서 이번에는 one passed 제대로 동작했습니다. 그죠? 여기 얘가 가리키는 게 얘잖아요. 그죠? 그래서 six answer이 같아졌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걸 왜 테스트하느냐는 거죠. 이걸 왜. 이게 뭔지를 봐야 돼요. 이걸 그래서 카고 다 클릭하시면은 뭐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파일이 하나 딱 열려줘야 되는데 안 열렸네요. 제가 뭘 명령을 잘못 넣은 모양입니다. 뭘 잘못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하면 열려요. 열려서 이런 페이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어떤 페이지냐니까 요 페이지 여기 만들어져요. 이게 user 뭐 project minigrab index.html 해서 이런 거예요. create minigrab 방금 제가 이름 넣은 minigrab이고 그리고 function 해서 add one to the number given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서
디스플레이 됩니다. 이런 형태의 페이지를 HTML 문서를 만들어내요. 그 HTML 문서가 어디 있는지를 보시면은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게 그거 내용이죠. 그러니까 좀 들어볼까요? 그렇죠. index debug dot rls last info json에서 이런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은 이런 형식이죠. git src target git ignore 이게 뭐예요? 여기 있는 요 내용이 여기 있는 요 왼쪽에는 요 그 디렉터리 구조가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쭉쭉쭉쭉쭉 들어가면은 결과적으로 쭉쭉쭉쭉쭉 들어가면 index html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여기에 이제 kind 뭐 util 뭐 이런 식으로 쭉쭉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방금. 하여튼 이런 구조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런 페이지를 볼 수가 있도록 그렇게 러스트에서 구성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니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에 테스트를 하면은 이게 다큐멘테이션이 될 부분이에요. 우리 코드의 다큐멘테이션인데 이렇게 슬러시 세 개로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다큐멘테이션에 포함되어 있는 코드를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서 다큐멘테이션 내에 잘못된 코드가 들어가지 않도록 방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죠? 다큐멘테이션에 있는 샘플 코드가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큰 문제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용자, 이 우리 크리에이트를 이용할 다른 유저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죠? 샘플 코드가 동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안 한다면은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HTML 문서를 제너레이션 한 방식은 카카오톡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탭이 하나 열리면서 HTML 문서가 열릴 거예요. 예, 그러네. 제가 오픈 옵션을 안 넣네. 오픈 옵션을 줘야지 열립니다. 요 오픈 옵션을 줘서 돌려놓을까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요건 그래서 그 뭐라는 사용자 입장이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돌려보시면은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화면하고는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지금 현재는 맥에서 돌리고 있는데 맥에서 돌리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하얀 화면이 지금 떠 있죠. VS 코드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열린 거죠? 이건가요? 이건가요? 어쨌거나 두 개 다 같습니다. 완전히 지금 이 교재에 있는 이런 모습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그젠플에서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멘트 섹션은 패닝이나 에러나 세이프티에서 유저들에게 우리 개발자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작성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큐멘테이션 코멘트 역시 테스트라는 거 좀 전에 보여드렸죠? 요 역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테스트 섹션 공부할 때 왜 우리가 테스트하는데 닥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 계속 메뉴에 나타났었잖아요. 그 나타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다큐멘테이션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구성했어요. 러스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매력 중에 하나가 또 다른 매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느낌표를 하나 붙여놨어요. 그럼 얘들은 헤더 역할을 하게 돼요. 앱스트랙트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마이크레이트에 돼 있는 이 부분 있죠? 요 마이크레이트 is a collection of utility 돼 있는 부분. 요게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마이크레이트 my collection is a collection of utility에서 요만큼이 주석 중에서 다큐멘테이션 중에서도 헤드 역할을 하도록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팜 유즈 등등이 있는데 요 그러니까 이 크레이트 구성이 우리가 크레이트를 구성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게 되겠죠. 이렇게 서로 안에 모듈 속에 모듈이 있고 그 속에 모듈이 있고 또 그 속에 모듈이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짧게 사용자들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지금 다룹니다. 지금 보시면은 카인즈가 있고 유틸이 있고 카인즈 속에 프라이머리 컬러가 있고 세컨더리 컬러가 있고 다 팝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죠. 이걸 지금 돌리게 되면은 이런 메뉴가 될 거예요. 카인즈하고 유틸하고 이렇게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시면은 돌려볼까요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다시 카고 오픈 빙글빙글 돌려놓겠습니다. 시간 좀 걸리니까 그 사이 다른 것 좀 보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모듈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듈을 쓰기 위해서는 프라이머리 컬러 쓰기 위해서는 카인즈를
입력하고 그 또 위에 또 뭘 입력하고 입력하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쓰게 되겠죠. user 지금 읽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이따 읽어보겠습니다. user에서 arch의 kind의 primary color, user의 arch의 utility의 mix. 지금 크리치 이름이 alt로 지금 돼 있거나 아니면은 이게 지금 relative path라고 일 수도 있겠죠. 뭐 relative든 뭐 absolute든 간에 비슷한 패스가 이런 비슷한 형태 될 겁니다. 그래서 불러와서 쓰는 거죠. primary color, 또 secondary color 혹은 mix를 가져와서 쓰는 겁니다. mix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건 지금 메인이에요. 이 부분 메인이죠. 우리가 리발레스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팍 해서 use에서 self kind primary color, self kind secondary color 이런 식으로 미리 리바레스에서 지정을 해놓게 되면 메인 RS를 똑같습니다만 메인 RS를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alt primary color alt mix 그렇죠? 보시면은 self kind primary color 있는데 self kind 이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primary color를 불러쓰게 되니까 이전에 메인 쓰던 부분 있죠? alt kind primary color에서 이 kind 부분을 빼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유틸도 뺄 수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어쨌거나 단어 하나를 더 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두 개 세 개를 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편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저 친화적인 어떤 크레이츠 구성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리익스포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이전에 돌렸던 거 볼까요? 방금 돌렸던 겁니다. 카인즈하고 유틸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카인즈 클릭하면은 카인즈의 방금 우리가 지정했던 프라이머리 컬러와 세컨더리 컬러 이렇게 지정되어 있죠. 그죠? 마찬가지 유틸도 클릭하면 믹스 우리가 지정했던 거 여기서 드러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웹페이지에서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Create IO Account 어카운트를 여러분 만들어야 돼요. 어카운트를 만들어야지 여러분들이 만든 것을 올릴 수가 있겠죠. 만드는 방식은 세팅 프로파일 인포메이션 지금 현재 주피터 제 계정입니다. 제 계정이고 그리고 토큰 뉴 토큰 버튼 클릭하면은 뭐 이름 입력하고 난 다음에 토큰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토큰을 이용을 해서 카고 로그인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만의 고유한 아이디를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나중에 자기가 올린 그 파일 크리에이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입니다. 패키지를 우리가 퍼블리싱할 때 우리가 만든 카고를 퍼블리싱할 때는 반드시 이런 내용들 name, version, author, edition, description, license 라이선스는 MIT or Apache 2.0이 디폴트입니다.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publish 버튼 누르면 카고 퍼블리시 하게 되면 카고로 올라가게 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이런 어디 갔나요? 카고를 제가 지웠나요? 여기 있군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이 많은 크리에이터 중에서 내 것도 내가 올린 것도 하나가 포함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일단 한번 올라간 것은 이걸 지울 수는 없어요. 만약 지워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올린 크리에이터를 참조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프로그램이 동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절대 지울 수는 없고 버전업을 시킬 수는 있죠. 버전업을 시킬 때도 어떤 식으로 해야지 기존의 내 크레이츠의 사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않도록 여러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뭐 그런 건 잡다한 내용들이고 그건 여러분들이 쉽게 다 나중에 익숙해질 겁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1년 이내에 요 크레이츠에다 여러분들이 만든 크레이츠를 올릴 일은 아마 1년 이내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세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고 그때 나중에 직접 올려야 될 상황에서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냐니까 우리 스페이스 웹은 상당히 달라요. 이 카고의 어떤 시스템과 어떤 게 다른지 다음 에피소드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